이사야서 57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 57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일 먼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의인이 사라지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예요. 왜? 악인이 존재하니까. 이 땅은 누구를 통해 복받습니까? 의로운 자를 통해 복받아요. 의인이 있어야 이 땅이 복되거든요. 그 땅도 악한 자가 있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 떠나버리면 악인이 존재하게 되니까 땅이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의인이 불려가는데도 그걸 괴로워하기 참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느냐? 악한 자들이 너무 득세하면 의인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의인을 데려가셔요. 그래서 그 재난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재난과 고통을 다 보는 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에스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걸 봤거든요. 이스라엘 멸망을 다 봤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남겨놔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이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외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전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 편에서 쉬라고 의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러면 그 재난을 못볼거다 보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난 전에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셔서 편히 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여기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여기서 무당은 무당이고, 자, 간음자와 음녀. 여기서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간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음녀의 자식들아. 근데 이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은요, 전부 다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바알신당에는 남신이 있었으니까 여신들, 여자들이 존재하고, 또 아세라신당에는 여신이기 때문에 남미동들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들이요, 만났다 하면 밤낮이 그냥 못된 짓을 다 해요. 음행을 저질러요. 그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욕을 쌓고 막 그런 게 누구를 향해 그래?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그런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 그러면서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거기서 뭐 했어요?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푸른 나무 사이에서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런 음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요. 그 우상한테다가 자식을 갖다가 바쳐요. 이 못된 이 밀콩 같은 신들은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시뻘겋게 불 달고 가지고 어린아이를 갖다 거기다 갖다 넣어서 죽여요. 그 아이들이야 불에 타서 죽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면 그큰 소리가 더 크면 클수록 자기 신이 잘 봤는데 이 못된 것들, 이 인간의 고통을 보고서 그 신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찬 그들이 여기저기 바위틈 사이 바위틈에 너희 자녀를 도살했다는 거예요. 자식들 잡아서 인신제사 지내 이 못된 짓을 하네. 하나님 보시 얼마나 이거 끔찍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그리고 뭐래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예, 이쪽에 골짜기 가운데 저기 바닷가 같은 데가 보면 매끄러운 돌 있잖아요. 반짝반짝하고 동글동글하고 예쁘잖아요. 그 돌. 그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어요. 그 돌들 가운데 참 예쁘게 생긴 돌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아 이게 돌멩이가 되나 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여기서 그이 예쁜 돌들 여기 무슨 돌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남근을 상징하거든. 남근 이런 걸 갖다 주사 놓고 거기다 놓고서 뭐 있다고 그러고 제사를 지내고 예? 이 우상숭배다 이게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높은 산마다 다 그렇게 했고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뒤에 두었으며 여기 기념표를 물고 문과 문설주에 뒤에 두었다. 이게 부적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적 갖다가 이렇게 부적 갖다가 문과 문설주에 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문과 문설주에 뭐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갖다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갖다 붙여놓고 뭘 갖다 붙였어요? 부적을 갖다가 막 붙여놓고 아까 여기서 매끄러운 돌이 이게 남근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념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집안 곳곳에 놔두고 여기저기다 놔두고 그리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다 가서 비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 관역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다 섬기니까 성육이 발동할 수밖에 없고 아세라 신또 바알 신상에는 미동이 있고 그리고 창기가 있고 그러고가 그 침상을 베풀고 거기서 그 못된 짓들을 다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합니까? 왜 유다가 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아 그냥 그 에스겔서에 보면 뭐 하늘에 번쩍번쩍하는 것이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들이 막 왔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이 영을 훌쩍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어요. 날라가세요. 우주 비행선 타고 가듯이 탁 데리고 가서 그래서 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 이막 제사장들이고 귀인들이고 할것 없이 그냥 성전에 한쪽 근에 탁 방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각종 우상, 곤충 뭐 별의별 것들이 막 잔뜩이네. 그 안에서 막 부르짖고 그냥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 일월 성신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막이 못된 짓 하는 걸다 보여주신 거야.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보여주신 그게 에스겔이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뭐. 그 사람 다 봤으니까 이러니 안 망하겠냐 이거예요. 너도 생각 좀 해봐. 내가 왜 괜히 망하게 하겠냐? 에? 너 봤잖아. 다 봤지? 에? 저들이 하는 소리를 봐봐. 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이. 못째서는 다 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이스라엘에요. 동성애 축제가요. 세계 최고의 축제예요.
그 짓들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면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 민족 한번 살려놓고서 네가 잘못해도 내가 내버려둘게, 놔둔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데, 저들이 깨달을 날이 오겠죠.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깨닫게 하신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해요. 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셨으니까, 예, 그 방법이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이 우리 모습을 보듯이 울고 막 부르짖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니까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이래서 망하는구나. 그 탄식하고 우는 모습을 또 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못된 짓은 하나님 응답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부러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구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주실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너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있는데 네가 우상한테 가서 얘기해 봐. 네가 지금까지 부르짖을 때 가서 부르짖어 봐. 예, 부르짖어 봐라. 그죠? 예,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이제 다 먼지처럼 날려버릴 거야. 그러나 예?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업과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그냥 엉뚱하고 보이는 것뭐 거기 가서 아 좋지, 그냥 기분도 좋고 그냥 예? 못된 짓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육체적인 즐거움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행하는 그 기분도 좋고. 하나님 앞에 오면 볼게 있어야지. 볼 것도 없죠. 기분 좋게 할 것도 없잖아. 아, 물론 하나님 자녀석이 영적으로 주의 보기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 것은 이건 몰라. 예, 겉으로만 이 몸에 보이고 듣고 이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세상 것이잖아요. 전부 다 세상 것. 이런 것들만 보, 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좋아. 세상에 가서 보면요, 좋은 것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 그냥 세상이 화려하고 좋고 즐거운 게다 거기 있어. 근데 그게 영적인 기쁨이야, 영적인 고통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육적인 고통만, 즐거움만 가지고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보고 휘황찬란하고 그냥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그냥 쿵짝쿵짝쿵짝 그냥 아니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너희가 그럴지라도 돌아오라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나를 영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예.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어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겠다. 힘을 북돋아 주고 그걸 위로하며 함께 하겠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예, 노해가지고 그걸 패. 예, 그래서 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구나. 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근데 내가 영을 보내서 그들을 내가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마. 예. 우리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잘못하면 두드려 패는 거 있죠. 때려가지고 고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악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나이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 또한 가지 방법은 뭐야? 좋은 말로 달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겨주는 거죠. 이건 위로하는 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를 여러 가지 설득시키는 거죠. 예, 지혜 말씀을 주고 또 권면을 하고 그를 갖다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면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드려 팼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와 그들에게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막 두드려 패는 것도 때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연약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자극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더럽고 지르고 막 솟구쳐내는 이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때려서 고치는 방법,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해서 변화시키는 방, 때리는 것도 사랑이요,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두드려 팼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어. 이제 돌아와.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만들어 주시.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나는 안 받겠다고 거부해 버리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거부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바르게 쓰기를 원하시고 때려서가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버려둬. 잘못됐다고 금방 그 자리에서 막 두드려 패고 못 듣는 그런 신앙? 아, 우리가 그냥
잘못해서 내버려두지. 어떤 데는 그렇지. 저런 녀석들, 하나님 벼락을 때려서라도 없으니. 그래, 내버려두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으로만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밤낮 솟구쳐내는 이 바다같이 그 물을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유동하는 바다와 같이 그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길을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도 이 못되고 못쓴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했던 이스라엘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수없이 많은 우상과 그냥 가정한 것들, 뭐 그냥 믿는 사람들도 부적 갖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뻐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지고 나가서 내 주변, 내집 근처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